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주량이요? 저는 천천히. 저 주량이 두 때도 다른 것 같아요. 어떨 때는 한 병 반? 한 병 반. 어떨 때는 뭐 두 병 반? 오. 대화가 길어지면 술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한 거니까. 그럼 혹시 술 버릇도 있어요? 술 버릇이야. 근데 그때그때 다른데 저는 항상 업이에요. 아, 기분이 업되는 스타일? 네, 뭐 기분 안 좋아도 기분 좋아도 술을 먹으면 좀 항상 기분 좋게 끝나요. 혼술을 좀 즐기세요? 저 혼술이라는 단어요. 얼마 전에 알았어요. 어. 네, 혼자 술 먹는... 근데 저 되게 많이 즐겨요. 네,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되게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. 혼자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알코올 중독의 시작 아니냐.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네,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냥 이제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볼 때 그거 보면 그거 먹으면서 살짝 보고 그런 거. 아니, 드라마가 2주년이 끝났잖아요. 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냥 이제 10일 날 우리가 새벽에 끝났는데 그날 이제 총파티를 했어요. 한숨 자고 와서 총파티 하고 다음날 일본 가서 일본 공연이 있어가지고 다음날? 네, 그 다음날 바로 공연이 아니라 12일날 12일날 공연이 있어서 공연 2회 공연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또 작은 뭐 인터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쉬면서 한국 와서 또 한국에서 좀 쉬다가 또 쉼에 대한 목마름은 없어요? 있죠. 쉬지 못해가지고 항상 있죠. 기억에 남게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냥 쉰다고 해서 집에서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얼마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즐거운 추억을 만든다든가. 쇼핑왕루이가 정말 많이 사랑받았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하면서? 기분이 너무 좋았죠.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어요. 스타트가 5%였는데 너무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. 진부하다, 소재가. 너무 많이 익숙한. 네, 소재가 뭐 재벌 2세, 그리고 또 기억상실증, 신데렐라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진부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면서 시작을 해서 저희 드라마를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절대적으로 진부한 드라마는 재밌었어요. 네, 굉장히 독특하고 한국에서 좀 저는 자부심 있는 게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든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굉장히 코드도 유쾌했고 되게 기억나는 게 CG도 CG고 상황도 상황인데 진짜 너무 웃기고 와이 공공했던 거는 복실이가 그 여고생들이랑 싸움씬이었어요. 싸움씬에서 동물의 왕 처음에 저도 그거는 지문에도 있지 않았고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. 방송 보고 알았어요. 저 순간적으로 어? 뭐지? 약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. 근데 딱 지나고 한 30초 뒤에 갑자기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